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ARS 투표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22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으로 큰 참패를 당한 상황이기에 무엇보다 새로운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한 초석을 닦을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을 보면 기대보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앞서게 됩니다. 당원들의 화합의 장이자 축제여야 할 전당대회가 오히려 분열의 장, 막장 정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난투구까지 벌어지는 증오정치의 민낯도 보였습니다. 이런 탓인지 모바일 투표율이 작년 선거 때보다 7% 낮아졌고 이런 상황에 대해 비대위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 앞에는 171석의 거대 일당이 된 민주당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침없이 내 마음대로식 입법 폭주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대통령 탄핵 청원을 가지고 유례도 없는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는데도 이를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국민의힘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집안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새 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쌓인 후보들 간 그리고 지지자들 간의 앙금을 풀고 후보들 각각의 장점을 합하려는 진정성 어린 화합의 행보를 보여야 합니다. 이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모두를 포용해야 합니다. 총선 패배로 크게 낙심하고 있는 당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또한 새 지도부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또 당의 성공을 이끌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비전의 장, 화합의 장으로 투표를, 선거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